가운데로 행사로 서주시고요. 인사하기 전에 토토 타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토토 칠해주세요. 왼쪽. 네, NCT 드림은 NCT의 초록색 연합팀답게 성장함과 패기로치는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는 유명할 것들이고요. 네, 이번에 가운데. 오늘 비주얼도 너무 청량해서 정말 막 시원해 보여요. 네, 시원시원하죠. 네, 이번에 오른쪽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패션 컨셉은 그레이와 화이트로 네, 네 청량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팬분들이 많이 보고 계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울 NCT! 안녕하세요, NCT 드림입니다. 네, 우리 NCT 드림 분들, 구호도 있잖아요. 아, 네. 네, 구호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ou free,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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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free, jump, jump, jump. 아, 네, 좋습니다. 이게 NCT 드림이죠. 이번에 힙합 키워드에 관한 질문인데요. 멤버들 사이에서 요즘 핫한 아이템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노 씨 컴퓨터!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제 컴퓨터인데 애들이 워낙 많이 제 거를 자기 것 마냥 너무 많이 써서 요즘 거의 공용 컴퓨터가 돼서 핫한 아이템을 제노 씨 누가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친구. 저희 막내가 네. 너무 많이 써요. 아, 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일단은 컴퓨터 딱히 컴퓨터도 죄송하니까. 컴퓨터로 보통 뭐 하세요, 그러면? 아, 게임을 하세요. 아, 네, 좋습니다. 다음은 팬들을 심쿵하게 할 하트 키워드 질문인데요. 제주로 활동인 음악방송 MC 제노씨가 선보였던 깨물하트, 네. 얼굴하트, 풍선하트, 3종 세트. 와우. 혹시 NCT 드림 버전으로 가능할까요? 아, 네, 물론입니다. 알려줘요. 제노씨가 알려주세요. 깨물하트. 아, 네, 알지, 알지. 알지. 네. 자, 먼저 알려주시고 다 같이 할게요. 다음은. 얼굴하트는 양쪽으로 하면 돼요. 얼굴하트고요. 풍선하트는 돌려서.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제가 좀 잡고요. 자, 하나, 네, 처음 주시고요. 하나, 둘, 셋, 1종 세트. 아, 좋아요. 깨끗 하트. 자, 두 번째는 얼굴 하트. 하나, 둘, 셋, 얼굴 하트. 자, 마지막 풍선 하트인가요? 네, 하나, 둘, 셋. 역시 제노씨 대단합니다. 마이크를 받아주세요. 우리 해외팬들이 많아요. 우리 철현씨 혹시 중국어로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림 콘서트로 혹시 OMC 부탁드릴까요? 저 OMC 하면 지성들. 아, 지성이죠. 하나, 둘, 셋, 드! 천천히. 하나, 둘, 셋, 드! 드림 컨셉 드림 맞습니다. 이야, 시작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드림! 김으로 바꿔서, 림? 네, 잠시만요. 임으로 해도 돼요? 네, 임으로 해도 돼요. 임으로 역사에 잘 완성하겠습니다. 와. 완주하겠습니다. 손이에요. 하나, 둘, 셋, 콘! 콘서트. 콘서트. 네. 서. 하나, 둘, 셋, 서. 서서히. 서서히. 오, 네, 좋아졌어요. 하나, 둘, 셋, 트! 아, 트. 트. 도와주실 분 있나요? 도와주실 분 트. 트. 트라이앵글.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무대를 다 찢어버릴 NCT 드림의 필사이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필사이드를 했지만 그 중에 가장
가장 잘하고 싶은 세상에 저희 팬분들, 시즌 여러분들의 응원과 그리고 그 응원곡, 감성 소리가 저희의 필살기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스티 여러분, 엔시티 여러분, 오늘 멋진 무대 저희가 보내보겠고요. 방송을 보고 계신 팬분들을 위해서 나가시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회장님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엔시티 드림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 엔시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쪽 나가시면서 팬분들이 네, 보고 계세요. 하나, 둘, 셋. 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가위바위보 하셨어요, 가위바위보. 이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